평상시 하는 것도 없는데 피곤하고 다이어트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고요? 이럴 때 무작정 다이어트를 할 게 아니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친구들 안녕. 의사친의 유의사친으로 데뷔한 갑상선외과 전문의 정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갑상선 저하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질환이죠. 보통 전체 인구에서 한 5% 정도가 갑상선 저하증에 걸려있다고 하는데요. 본인들은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단순 피로, 체중 증가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주변에 이런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나 다이어트 하는데 네. 살이 진짜 안 빠져. 다리도 오히려 더 붓고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닌. 저 붓는다는 거는 사실 다이어트로 인한 뭐 영양분이 너무 부족할 경우들도 있지만 한 번쯤은 갑상선 의심해 봐야 되는 게 갑상선이 가장 많이 이제 관련된 기능 중에 하나가 신진대사, 노폐물 배출이에요.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은 그런 부분들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체중 부분으로도 계속 증가가 지속될 수 있고 노폐물 순환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되는데 안 돼서 몸에 붓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갑상선이 뭐예요, 선생님? 네, 갑상선은 우리 목에서 중앙에 기도 앞쪽에 위치한 호르몬 기관입니다. 거기는 이제 임파선이나 침샘이 있어요. 갑상선 주로 이 목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골이 들어가는데 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보통 위치해 있어요. 크기는 한 4cm, 3, 4cm 정도예요.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기능으로는 신진대사, 노폐물 배출, 두 번째로는 기억력이나 집중력, 수면 계통, 성기능까지 관계가 있고 태아가 두뇌 발달이나 신경 발달하고 또 태어난 이후에 성장을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인구에서 5% 정도가 갑상선 저하증에 걸려 있다고 해요. 100명 중에 5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죠. 선천적이거나 이제 체질적 요인이 아니더라도 후천적으로 스트레스나 환경 때문에 갑상선 저하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아까 5%에 포함되지 않은 비율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한 5배 정도 더 환자가 많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갑상선에 필요한 기능이 많거든요. 여성분의 그 생리현상과 관계된 기능들 중에 여성분들의 어떤 갑상선에 대한 의존도 영향이 좀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치료는 어떻게 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부분의 원인은 자기 몸에 있는 항체가 자기 갑상선을 공격해서 그래서 본인의 갑상선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일찍 발견하면은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는 치료를 함으로써 자기 갑상선에 좀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갑상선 기능을 보존을 해서 최대한 만성 시기를 늦추면서 잘 되는 경우에는 한 50% 환자는 그냥 회복이 된다고도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50%는 만성으로 가서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되시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피곤한 질환이죠. 근데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좀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아무래도 좀 늦게 발견하신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젊었을 때는 그냥 피로겠거니 하고 계시다가 여성분들 한 40대 때부터 이제 갱년기에 접어들 때 힘드니까 오셔서 그때 발견됐을 때 이미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라고 하는 경우들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갱년기, 폐경기 증상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저하증 환자분들도 겪는 게 이제 체중이 증가하고 몸이 붓고 기력이 없고 우울하고 이러니까 이제 갱년기 증상하고 혼동이 되는데 별개의 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같이 겹쳐서 오면 훨씬 더 힘드시겠죠. 네. 치료 효과는 약을 드시면서 적당하게 치료를 받으셨다면 한 3개월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보이시고요. 대신에 체중은 정말 해결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살이 안 찌게는 막아줄 수는 있지만 치료를 해서 찐 살을 다시 빼든다는 개념도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진행되거나 벌어지기 전에 오시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관심과 경각심 좀 가지시길 좀 네, 바라는 거죠. 관심증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거는 반대인가요? 저하증이랑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하증은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거고 항진증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많이 나오는 분들은 저하증 환자분들하고 좀 증상이 반대로 생기겠죠. 신진대사가 너무 활성화되니까 몸에서 열이 많이 나고 땀이 나고 체중이 빠지고 어떻게 보면 체중이 빠진다고 해서 좀 좋아 보이지만 몸에서 있는 필요한 게 소모되고 빠져나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걸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분들은 이제 뭐 근력이 다 약화되고 뼈도 사가서 뼈에 막 골다공증까지 오실 수도 있는 그런 또 무서운 질환이기도 하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항진증이 좀 더 많은 걸로 돼 있어요. 네, 더 주의 깊게 치료를 하고 빨리 치료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건 꼭 전문의에게 진단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갑상선을 일선 의사들이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개념은 있겠지만 실제 임상적으로 환자분을 치료해보지 않은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좋은 음식, 행동, 습관이라는 게 있을까요? 뭐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직까지 알려진 건 없어요. 우리나라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요드가 부족해서 생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음식에 따라서 크게 영향받을 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빨리 증상을 자각하고 진료를 받아서 진단을 받는 거예요. 관리와 치료로 들어가는 거죠. 치료를 적절한 시점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치라는 게 조금 애매해요. 막 근본적인 치료의 어떤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어요. 증상에 대해서 치료하고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거지 그 우리 병이 생기게 되는 원인을 제거해주거나 돌려주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와 모니터링을 좀 받는 그런 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약 먹으면 네, 많이 좋아지시고요. 예, 잘하면 아예 나중에 완치할 수도 있고요. 예, 완치란 개념이 이제 결과적으로 그냥 약을 끊을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었다는 경험적인 그런 이제 보고죠. 예, 결과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현대인들의 피로에 있어서 주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